안녕하세요, 엄빠 여러분. 경희대학교 교수 영어교육 전공 이상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영어 공부 안 시키기는 불안하시죠?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. 내 아이를 먼저 이해하고 내 아이의 발달 상황을 잘 보세요. 남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내 아이가 다른 언어를 하나 더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. 5세나 6세쯤 됐을 때 우리말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상호작용도 잘하고 책을 보는 시간도 어느 정도 집중력 있게 볼 수 있고, 이렇게 되면은 영어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. 시작할 때 너무 무리해서 시작을 하시기보다는 영어 공부라는 것이 1,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, 20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, 시작을 해봤다가 발달이 좀 느리다 싶으면 한번 후퇴하셨다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문법 가르치고 파닉스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알파벳 쓰는 것부터 가르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,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. 모국어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고 읽고 보면서 그냥 접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고요. 제일 좋아하는 주제서부터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X.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는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거라고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영어 학원이라는 것은 영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. 그런데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잖아요. 가장 이 아이한테 적합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가면 되는 거지, 굳이 지금 영어 유치원을 안 간다고 해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갈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영어 공부를 못할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. 같이 책을 읽으신다든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유튜브나 미디어, 오디오북 같은 걸 찾아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굳이 내가 선생님이 돼서 아이를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어요. 그냥 아이하고 같이 놀면서 영어 공부한다라는 입장으로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저거 재밌다, 저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,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볼까, 영어도 읽어보시고 영어 책도 들어보시고, 그러면 훨씬 효과가 좋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양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주제 면에서도 다양해야 되는 거고, 장르 면에서도 다양하고, 미디어 쪽에서도 다양하면 좋아요. 예를 들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오디오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,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시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도 골고루 균형적으로 영어를 발달할 수 있을 거예요. 엄빠 여러분, 잘 들으셨나요?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아이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요,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. 엄빠 여러분, 여러분들도 좋은 엄빠가 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